비행기 티켓 다 끌어놓고 현지에 모든 거 다 세팅 시켜놓고 신부 서류, 공유 서류 다 대사관 공증까지 다 끝내놨는데 안 간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만 열리는 거야 한국 신랑이. 할아버지야 탁 치고 조용히 있다가 빨리 들어와.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번역기 오류 나가지고 잘로요? 이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신부랑 어제 번역기로 대화를 하다가 네. 번역기 오는데 신랑이 나이가 좀 드셨는데 신부가 할아버지 닥치고 빨리 오기로 그러니까. 뻑쳐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무리 싸워도 닥치고 할아버지 빨리 오기라 해 그런 얘기가 많이 듭니다. 근데 신랑 입장에 봤을 땐 열받죠. 아 근데 결혼을 깰 거면 오라고는 안 했겠죠. 그렇죠. 이게 번역기 오류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번역기가 만능이야 다 대화가 다 돼.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해도 사실은 말을 하든 문자를 하든 오해가 생기고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근데 보면 장문의 문자를 쫙 보내주고 아까도 통화하니까 하루에 수백 통을 한다는 문자를 그러면 피곤해요 사실. 번역기 오류가 나와요 100%. 그렇죠. 아니 당장 내일 모레 출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다 끌어놓고 현지에 모든 거 다 세팅 시켜놓고 신부 서류 공유 서류 다 대사관 공증까지 다 끝내놨는데 안 간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만 열리는 거야 한국 신랑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봐봐 번역기 오류가 그러잖아. 이 할아버지가 딱 치고 오기나 했고 너무 웃기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신랑한테 보내주잖아요. 네. 아 그랬어요? 아 나 번역기 오류였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서 이제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난 다음에 또 비자 받을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다 보면 막 싸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 번역기 오류야. 그러다 보면 또 계속 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됐네 뭔가 잘못됐는데 막 저희한테 컴플레인 해요. 막상 뚜껑 까보면 오류야 번역기 오류. 스트레스 많이 받죠. 신부한테 설명했어요. 신부도 신랑한테 사과하고 하만 풀면 됩니다. 그럼 이게 해프닝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 진짜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국제결혼을 하면은 서류를 저희들이 받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선 동의서라든가 통역 요지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받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 가족부라든가 구청에서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확인서 준비해야 될 게 진짜 많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가 좀 되게 까다로워서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신랑님들이 간혹 짜증을 내세요. 국제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서류가 많이 나와. 네, 이게 구청에서 그럴 때 필요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자 이거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발언한테 네. 먼저 신랑님 여기 적으시고 자, 통역 여기 있어. 이사님이 네. 국제결혼 하시면서 네. 이 업을 하시면서 아 이런 분들은 여기 와도 결혼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런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너무 자기 자신을 몰라요. 눈이 너무 높아요. 또 친구들 너무 또 예쁜 여자를 찾고 자기 상황은 좀 그런데 너무 예쁜 여자를 찾다 보니까 현지에 오면 사실 그 현지에 있는 여성들도 사실은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외모도 그런데 옷차림이라든가 자기 관리가 옷에 냄새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결론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첫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면 배려심이 없는 사람. 너무 성격이 급해요. 왜냐하면 신부님을 만났는데 좀 뭔가 좀 다정다감한 얘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알아가야 되는데 이해심이 없다 보니까 뭐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주고받고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세요. 자기 자신만 혼자만 착각 속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상대의 것은 모르거든 사실은. 한국 사람들 대화해도 문자 주고받아서 이해 못 하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 아니, 이게 오역된 게 뭐냐면, 신랑님은 계속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성분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 번역기로 해가지고.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 한 번, 두 번 물어보면 이제 끝나면 되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왜 자꾸 이런 거를 물어봤던 거 또 왜 물어봐. 그 번역기 돌리잖아요. 그러면 글자 하나가, 이게 스펠링 하나 틀리면, 오타가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또 전화를 받았는데, 할아버지야, 탁 치고, 조용히 있다가 빨리 들어와.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번역기를 우리 통역 직원이 그걸 확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통역 직원 이건 오해다. 번역기 오류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성분이 자꾸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바쁜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하도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는데 이게 번역기에 오류가 생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심병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과하다 싶으면 의처증. 의처증. 왜 그러냐면 서로 영상 통화라든가 카카오톡 연결하다 보면 교제 기간이 있거든요. 이걸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영상 통화를 해야 되고 그것도 뭐 한 시간 두 시간씩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좋으면 두 시간씩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두 시간 동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근데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때로는 친구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분이. 또 아니면 또 어디 가다가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전화를 안 받으면 의심을 해요. 너 어디 갔어? 지금 너 어디야? 동영상 통화를 한번 보여줘봐. 그리고 저한테 바로 전화 와요, 밤에. 저도 자야 되잖아요. 제가 전화 안 받으면 현지 저희 통역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해요. 신부와 신랑분의 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저희 한국말을 잘하고 또 우즈벡어를 잘하고 그런 통역 중간에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가족보다 한 번씩 심하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도 자야 되잖아요. 전화 오다 보면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급해 성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또 급해가지고 막 확인 절차 해보면 신부가 나 지금 자고 있었다 아니면 나 누구를 만나고 있었다 그런 경우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못 믿고 의심이 많다 보면 의처증이 있으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결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왜냐하면 우즈벡 신부님들이 한국에 들어가시면 가장 힘든 게 사실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신랑님들이 신부님의 어떤 음식이라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한국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자고 그래요. 또 어디 뭐 먹으러 가자 뭐 하다 그래도 그러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어도 신부님의 그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해요. 뭐 가로보다 한 번씩 우즈벡 식당 가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즈벡 식재료 같은 거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같이 만들어서 먹어도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대부분 보면 자기 입맛대로 한국식 무조건 뭐가 된다 그렇게 고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한국에 우즈벡 식당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사시빅이라든가 삼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세대 차이가 신랑 신부님이 좀 많이 나거든요. 많게 나면 30년 아니면 적게 나면 20년 1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즈벡에서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처음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기껏 해봤자 그냥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SNS로 아니면 뭐 K-POP으로 해가지고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또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신랑님이 항상 그 신부님의 입장을 어느 정도 그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고 자상하게 뭔가 들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일 끝나고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나는 그냥 밥 먹고 자야 되겠다 아니면 쉬는 날이나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가 어디 산에 가고 싶으니까 난 산에 가겠다 그렇게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부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하나하나 세대 격차를 줄이려면 신부님한테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이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구세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한국에서 혼자 사시는 게 나아. 안산으로 가는 거죠, 안산. 이게 뭐예요? 선물 받으신 거예요? 저런 친구 한 거? 그냥 이렇게 사달라고 해가지고 또 접고 싶다. 나중에 빨간 꽃으로 바꿔 싶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데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자주 산 다음에 포장해서 주려고 해요.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네. 너무 아쉽죠. 약간 그냥 친해지니까 그냥 떠나고 친해지니까 떠나고 이런 느낌. 근데 그래도 오래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 지금 그럼 마지막 시사하러 가시는 거죠? 네, 마지막. 네. 가시죠. 네. 지금 여기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와서 있었는데 저 위에서 있어주신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최이사님, 피디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다시 다른 만남을 이렇게 기약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 과정 이렇게 저도 약간 어려웠기도 하고 당연히 처음이니까 서툴기도 하고 했을 텐데 제가 잘못한 거나 좀 어색하거나 어려웠던 것들 이상했던 것들 있으면은 그냥 좋게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서 저희 위해서 애써주신 것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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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사세요. 아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고
특히나 그냥 촬영을 함으로써 이게 사실 제 주변 분들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거든요. 특히 피디님 되게 밑에 있으시잖아요. 덕분에 막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은 더 웃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이사님이 계셔서 그냥 중심 잘 잡아주셔가지고 관리들도 가시고 통역해 주시면서 제가 섬세하게 나누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대신 잘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걸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 번씩. 예를 들면은 아내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한번 궁금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사진 같은 거 찾아봐서 한번 더 물어보게 되고 어떤 거 좋아하는지 이런 것 한번 더 물어보게 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섬세한 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도움이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도움이 됐다니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 도움이 조금 된 게 아니라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영상 보시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저도 우리 신랑님이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보게 될 텐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바누라랑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가장 예쁜 신부는 이미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분들은 좀 아쉽게 다칠까봐 어쨌든 저도 이 과정이 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에게서 배운 적도 많고 들었던 것과는 또 다른 부분도 꽤 있었어요. 자기 직접 겪어보면서 경험해야 되고 모든 걸 미리 예단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데 어쨌든 먼저 상담 한번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겪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부딪혀보셔라. 네, 최 회사님 만나기 전에 다른 회사들로 가기도 했었거든요. 거기 회사 이름도 전부 다 좋으시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또 인연이 맞아가지고 최 회사님하고 함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하고 분명 잘 맞는 곳이 있을 거예요. 맞는 방식이랑 또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국제결혼에서 저도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 같은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거나 달마다 용돈 같은 거 줘야 된다거나 그거 아예 초창기였고 혹시 편견이 있었다면은 그 편견들 잘 극복해서 나을 거고 어쨌든 부부끼리 서로 아끼면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많이 있을 텐데 잘 극복하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한번 궁금해요. 서로 부족한 거 채우고 힘든 날도 좋은 날도 끝까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아, 저 그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게 사실 한국에서 먹었으면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아침밥 되게 맛있게 해줬어요. 역시 아침밥을 또 해주셨어요. 그 역시 또 그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장 예쁜 신부를 얻었고 아내가 해준 밥이 가장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손질 피는 이렇게 올리고 오게 되더라고요. 이거 동편집이야. 이슬람 카레들 시름 뒤에 내게 에프탈압 자프탈압 자프탈압 이었다 앵시른 오카트 모시드 오카트 모시드 어쨌든 행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6박 7일 동안 신랑님과 같이 있었는데 행사 진행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살얼음판을 걷듯이 완전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랑님이 만족해 하시니까 또 신부님도 안 좋은 컨디션 가운데 정말 그 신랑님 손님 맞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피하게 끝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두 분이서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지켜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배 한번 하시죠. 네. 자, MRC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세요. 네. 아주 기분이 좋은데. 지금 여기 앞에 왔어요. 자, 가시죠. 여보.